신명기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신명기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이 참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왜 말씀을 저렇게 해석을 하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일어난 사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46절 47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 어떤 사건의 관계 이런 것들은 신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주님의 그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에서의 그 땅을 떠나서 다음 가게 하는 땅이 모압이 있는 지경을 가게 됩니다. 에서 자손들이 살던 그 세일산을 돌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모압 광야길로 가게 하는 이 일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이 모압을 가게 하시면서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압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내가 그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어저께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기경을 누구에게 주고자 하시면 그들의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도 내 임의로 취할 수 있지 않다. 이것은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땅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기업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 어떤 권세, 어떤 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지나갈 때 그 모압 땅이 롯에게 주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은 너희들이 다투지도 말고 그것을 빼앗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10절 11절에 그 땅이 그 롯에게 준 땅이 누구의 땅이었는가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밈이라고 하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고 르바임이라고 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에밈이라고 한 그 단어의 의미는 조악한 신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악한 신상의 땅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50장 38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한 단어가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조악한 신상의 땅이라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이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이 조악한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조악한 신상은 모압들이 섬겼던 신상이 어떤 거였어요? 그들은 고음을 섬겼죠. 그 신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에밈이라고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들이 아낙이고 르바임이라고 또 불렀다. 했을 때 이 르바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용사라는 뜻이에요. 이 용사라는 그 뜻이 똑같은 뜻으로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이 아낙자손이 용사라고 르바임이라고 말하는 용사의 뜻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할 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용사가 있었고 라는 단어예요. 네피림, 용사 이게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여기에 르바임이라는 단어가 쓰임 받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육신이 되어지면서 낳은 자손이 네피림이고 그들이 용사인데 이들이 누구냐? 르바임이라는 거예요. 르바임, 그들이 용사고 그들이 바로 아낙 족속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 족장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한 말 중에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그와 같았음이라는 말을 해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낙 자손 이고 네피림이고 용사같이 크게 거인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약에서는 우리 앞에 그와 같은 거인, 그와 같은 용사, 그와 같은 거대한 권세자들을 우리에게 어떤 위협감을 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모압 땅이 되어졌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되어졌다. 12절을 보면 호릿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이 땅을 원래 누가 거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야. 호릿 사람들이 세일에 거했던 것들을 에서의 후손에게 주님이 주신 것처럼 이 아낙 자손들이 거하였던 그 땅을 모압이 취하게 됐다라는 이 일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신약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서 그것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면서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배도되어질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이러냐. 그 다음에 모압이 그 땅을 취한 것과 같이 이 모압 자손은 음행하는 자로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근친상간을 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생성이 되어져서 번성이 되어진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과 연합이 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임하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가진 땅이 모압 족속의 땅이 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섬긴다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연합이 되어지는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가 13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세레시내를 건너가라 할 때 그 세레시내를 건너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예요?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광야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한 그곳에서부터 이 세레시내까지 오는 동안에 38년인 거예요. 이 38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 앞에 믿지 않냐고 범죄함으로 이제 세례 땅에 이르게 되어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우리 민수기 21장을 가보시겠어요. 민수기 21장 우리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 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다시 우회를 해서 광야길로 들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책망을 했어요. 분명히 책망을 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회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냐고. 왜 그랬냐면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 하면 내가 뭔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교만이 마음을 다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겸손한 심령이라면 그냥 엎드려지면 되는데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본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 무엇인가 자기네들의 생각을 따라서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가 지배를 받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고난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니 지금 다시 뺑뺑이를 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도대체 이 고난을 왜 내가 또 당해야 되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문제로 삼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이끌림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든 그 길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이끄는 길을 빨리 돌이켜서 나아가게 할 터인데 결국은 내 의가 내 안에서 그것을 상함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니 모세를 향해서 결국은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끌어내었느냐?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나에게 허락하느냐?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 때 우리는 참으로 모릅니다. 다 모르는 거를 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가는 거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르는데 도대체 어떡하라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엎드린 것보단 택한 것이 원망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책하며 고통 가운데 들어간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조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결국은 감정을 상하게 한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불뱀이 와서 물은 거예요. 사단이 와서 딱 물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받아도 엎드리셔야 돼요. 사단이 와서 물어버리니 결국 사단이 내 감정을 붙잡아버리고 내 생각을 붙잡아버리고 그래서 그것에 물려서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이 주님 앞에 더 먼저 엎드리고 더 회개했다면 이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을 텐데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교만과 그들 안에 있는 자기의 자아와 그 모든 감정들의 상처를 이기지 못함으로 원망하여 범죄함으로 뱀에 물려서 주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세에게 이제 우리가 범죄했으니 이 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기도해달라. 옛날에는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뱀에 물렸구나. 사단에게 이렇게 어느 생각이 잡혔구나. 어떤 마음이 잡혔구나. 주여 내가 불뱀에 물렸나이다. 이걸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원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게 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이 노뱀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서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안에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떤 내 의나 내 노력으로 무엇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결국은 내 안에 나를 정죄하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은 나도 매임이었고 다른 사람도 매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 모압 땅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일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 한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모압의 음행의 영, 음란의 영이 누구에게 찾아간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과 같은 자들에게 음행의 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갈 때 결국은 이들도 음행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인플루언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살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살아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 땅을 지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해요? 음행을 저질러서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 이 구약의 어떤 사건들은 그냥 지나가는 구약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세일 땅에서부터 요 모압 땅까지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8절부터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명기에는 그냥 그들의 길을 갈 때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가라.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약속만 붙잡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니 이들이 세일산에서부터 바로 이 모압 땅으로 지경을 가는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이 뭐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땅 여인과 음행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 모압 족속의 여인과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과 아무것도 다투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너희가 갈 길만 가라 그랬는데 자 십자가의 길만 가고 믿음의 길만 가야 되는데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거죠. 결국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안악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안악자손이 어떤 자예요? 바로 세상 것과 타협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자와 타협을 했으므로 음행을 저지른 거죠. 모압 족속이 되어진 거예요. 모압의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 심령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지고 모압 족속의 기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불뱀으로 나를 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내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어떤 말을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안에 선 거예요. 무엇이 섰어요? 내 의가 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선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속성, 내 의, 내 자아 내가 정말 교만하게 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은 엎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제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은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멸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우회하라 도로 광야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죽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이들이 여기서 죽잖아요. 우리는 죄성은 완전히 광에서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꿈틀대는 거 하나도 일어나면 안 돼요. 나는 이게 옳아요. 나는 이게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라는 거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저들에게 노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혹 정말 어떤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혹 그 일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우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또 겪게 돼요. 또 그 안에 돌아가서 또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게 되는 일을 당하지만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 이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지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하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는 그저 엎드립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만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붙잡는 자만 되시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고통할 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한번 어떤 사건 속에서 던져진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번 구속이다. 그래서 그 구속은 한 번으로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내 죄가 한 번에 끝났으니까 그냥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한 번 끝난 것 같지만 그 끝난 거를 날마다 누리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구속의 은혜는 내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늘 가야 되는 건 십자가를 짊어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길길에 주님이 이거는 상대하지 마라, 이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하나 그 디렉션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그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말고 절대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이런 죄가 자아가 내 의가 올라오지 않냐게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장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40년 광야길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다 그들을 인도하신 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너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길을 가든 그 세일자람들하고 절대로 우리는 관계하면 안 돼요. 모압당과도 관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암몬도 나와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이 오늘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야 할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